자, 네, 벌써 세 번째 촬영인데, 네, 이 프리가 작성됐어요. 네, 제가 열심히 영상 촬영해가지고 찍어놨는데, 음성 녹음이 잘못돼서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실시간 프리보다는 제가 작성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라, 더 이상, 작성할 힘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짬내서 더 이상 또 미루면 안될것 같아서 촬영을 안한지 오래된 것 같아서 빨리 하고 자려고 했는데 저를 방해하네요. 한번 볼게요. 캠맥 케이스를 포스얼 케이스로 바꾸자. 파이썬과 같은 몇몇 프로그래밍 언어는 포스얼 케이스를 더 선호한다.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얼 케이스가 이제 뭔지도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 캠맥 케이스는 뭐냐면 코딩 도장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코딩 띄고 도장이잖아요. 단어가 나눠지잖아요. 코딩, 도장 이렇게.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썼대요. 코딩 도장, 코딩 도장 이렇게 썼는데, 최근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쓴다. 이제 단어를 띄어 쓰지 않고 하이픈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서 그런 띄어쓰기를 대신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파이썬, 저 유다시티 쪽이라고 이제 좋은 강의가 있어요. 유다시티라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이제 굉장히 그 선두주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시는 거죠. 프로그래밍 실무.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강의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열심히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포스얼 케이스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수학자라서 또 다른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파이썬 같은 몇몇 프로그램은 이게 더 선호를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생각을 되짚어보면은 이거는 어떤 팀만의 어떤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팀끼리는 좀 다르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이 있으면 요런 식으로 앞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앞에 하이픈을 붙이는 거고요. 숫자가 나와도 하이픈을 앞에 붙여주고 3을 붙이고 하이픈을 붙여주고 0을 붙이는 요런 케이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여기서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푼 거를 같이 좀 볼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포문을 활용한 방법으로 풀었고요. Can Make To Postal 1이라고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두 개를 하나를 더 정의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매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가 숫자인지 캐릭터가 대문자인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숫자거나 대문자면은 앞에 언더바를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스트링 2에다가 이 나머지 캐릭터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스트링 2에는 만약에 코딩 도장에서는 코딩 언더바 도장 이렇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앞에 중간에 이 대문자가 들어간 상태로. 이 대문자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로어를 거친 다음에 해주셔야 이게 완전히 소문자로 다 바뀌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규 편식을 활용한 방법인데, 얘는 이제 정규 편식이라고 Regular Expression이라는 이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문자 패턴을 탐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방법이고요. 한번 쓰면 평생을 쓰는 그런 그런 이제 정규 표현식이기 때문에 파이썬뿐만 아니고 여러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여긴 저는 RE.compile을 사용해서 패턴을 하나 정의를 했고요. 이 패턴은 A부터 G까지 또는 0부터 9까지 대문자죠. 대문자 영문자가 나오거나 이 숫자가 나오면은 이거를 이 중에 그 뭐죠? 이 대괄호가 뭐냐면, 대괄호로 쓴 거는 한 글자란 뜻이에요. 이게 한 글자가 나온다면, 한 글자로도 나온다면, 그리고 이 바깥에 소괄호를 묶인 거는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그룹을 정의를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룹은 나중에 재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0부터 G까지 대영문자, 숫자로 한 글자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일단 탐지를 하고요. 여기다 이제 패턴을 찾으면은 그 패턴을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패턴 서브를 사용하시면은 str1에 지금 들어온 스트링에 있는 요 패턴의 내용들을 이 형태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슬래시 G 꺽쇠 1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소괄호예요. 소괄호 내용을 첫 번째 그룹을 사용하겠다. 이걸 이제 뒤에다 이렇게 그룹을 계속 선언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그룹이 계속 생기는 건데 저희는 그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G 꺽쇠 1번은 이 그룹을 다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그 교체만 딱 수행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코딩 안 바꿨죠. 대문자를 소문자를 안 바꾸고 그냥 D를 썼으니까 역슬래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문자 D가 들어가요. 도장 이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D를 소문자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걸 로우를 사용해서 소문자 스트링에 이제 있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테스트한 내용이고요. 종교 표현식은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뚝딱 배우긴 좀 어렵고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한번 이거 실행해 보죠. 실행해 보면은 뭐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되고요.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네, 굉장히 많은 풀이가 있고요. 저도 여기서 보면 이 풀이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참신한 대답들이 좀 있더라고요. 볼까요? 여기 있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람다를 사용할 케이스도 있고요. 람다. 람다 어디 갔어? 람다.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아직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아리점 서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비슷하게 쓴 거예요. 대괄호 써가지고 한 글자를 인식한 다음에 그룹을 하나 만든 건데 M점 그룹을 쓸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예, 저도 처음 보는데 M점 그룹을 쓰면은 이게 저걸 불러오는 건가 봐요. 아까 이제 저는 역슬래시 G를 사용해서 갓 불러왔는데 이렇게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됐죠. 이렇게 불러와서 마지막에 이제 SRC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다 더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람다는 저도 몇번 써봤는데 이게 그 함수형 언어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이게 그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 재규 표현식도 솔직히 전좀 잘 적응이 안 되는데 얘도 적응이 잘안 돼요. 아무튼 이런 거 있고요. 영어는 이제 저랑 아까 작성한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즈 어퍼랑 이즈 디지트.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대문자랑 소문자랑 비교해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뭉쳐놓은 다음에 레스를 통째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C점 로어는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 같아요. 마지막에 RES에다가 로어를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C점 로어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되게 많은 작업을 거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C점 로어를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대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는 되게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로어를 배치를 하는 게 마지막에 로어 한 번만 쓰기 때문에 되게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문자 하나만 있으면은 뭐 효과는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로어를 한 번밖에 호출이 안 하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한 거는 대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것도 좀 참신한 방법입니다. 예, 되게 참신한 방법이 많아요. 이 문제가 약간 특이하게 A에다가 뭔가 이렇게 잔뜩 선언해 놓고 이게 이제 그 사막 연산자를 지금 적용을 해 놓은 건데 if c in a else c for c in l 입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사막 연산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A는 뭐1 또는 뭐 이건가요? 사막 연산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A 물음표 1대2 이렇게 하면은 참이면 왼쪽 거고요. 거짓이면 오른쪽 거를 가져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얘도 비슷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컨디션을 여기 적고 컨디션이 일치를 하면 A, 컨디션이 일치하지 않으면 B로 이렇게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써서 이렇게 한 줄짜리로 거의 뭐두 줄이긴 한데 거의 뭐 한두 줄짜리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뭐 위에 거 베껴놓은 거 같고 이거는 위에 거 비슷한 거 같고요.
코드가 좀 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요. 네, 이것도 뭐 비슷한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파이썬이 제일 짧아요.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서 내용을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벌써 내용을 아까 녹화 잘 되는 줄 알고 녹화 잘 되는 줄 알고 이미 올려놨거든요. 제 거 변수는 제 거는 여기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방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푼 방식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다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